그래서 재우는 CF8입니다. CF8에서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씻는 습관. 뭐 해라 이런 거 안 배웠나요? 그렇죠. 뭐 해라 그랬더니 할게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벌써 했거든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등장하게 될 단어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했었다가 나오네요. 했다. Did. 그렇죠. Did. 오케이. 그래서 이게 do가 뭐 do의 과거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조금 어렵게 써 있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do가 무슨 뜻인데, 하다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 하다시. 그렇죠. 하다니까 당연히 하다시죠. 그래서 모든 하다시 속에는 do가 숨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현재 뭘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고요. 과거에 뭘 했었다 할 때는 do의 모습이 어떻게 바뀐다? did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내가 뭐 아까 전에 했었으면 do를 쓰면 안 되고 yes I do가 아니고 yes I did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아까 했었어 이런 얘기할 때. 오케이, 계속해서 brush. brush. b r u s h. 오케이, 계속해서 dry. dry. d r y. 오케이, 그다음 wash. wash. W-A-S-H.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E 하나 있을 땐 tooth. 그렇지. T T-O-O-T-H. 오, 재우 단어 잘 외워. 근데 여러 개 있을 때는 teeth. teeth. T-E-E-T-H. 오케이, 그 다음 hand. hand. H-A-N-D. 오케이, 그 다음에 hands. hands.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s 써주면 됩니다. 계속해서 할 거예요. 예, 할 거예요. yes. 얘 말고 그러니까 얘는 빼버리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ill. 됐습니까? 뭐뭐 할 것이다. will. 됐습니까?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할 때 씁니다. 계속해서 hair. hair. h a i r.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will 하나 기억이 안 났고요. 자, 여기는 오늘은 선생님 설명할 게 좀 많아. 자, 먼저 문지르다란 뜻일 때 brush, 말리다란 뜻일 때 dry, 씻다, wash,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 디, 뭐 디드, 디드 그렇고 일단 얘들 이 셋의 공통점 전부 무슨 시예요? 문지르다, 말리다, 씻다니까 하다시. 그렇죠, 전부 다 하다시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시작을 하다시로 하면 뭐뭐 하거라 라고 뭐 할 때 쓰는 말이다? 시킬 때. 됐습니까? 뭔가를 하라고 시킬 때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한다? 하다시. 하다시로 시작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핸드, 투스 이런 애들을 보고는 무슨 시라고 하냐면 이름시라고 해요. 이름시.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무엇 이빨, 무엇 손 이렇게 얘기하죠. 뭐 물론 사람 이빨 보고는 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 이름시라고 하는데, 자, 얘들 둘이 핸드하고 핸즈를 보면 이거를 한 개의 형태라 해, 한 개. 네.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한 손은 핸드라고 해. 근데 둘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여럿의 형태, 좀 어려운 말로 복수형이라고 하는데요. 복수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럿일 때 복수형이야. 네. 그때 원래는 이름씨 끝에다가 S나 ES를 써주면 여럿의 형태가 돼요. 네. 얘가 정상이야, 얘가. 네. 근데 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똑같이 S 쓰면 이빨들이 돼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안 하고 아예 모습이 이렇게 바뀌는 애들이 좀 있어. 네. 몇 개가 있어. 많진 않아. 원래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S를 써주는 게 여럿이라고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 씻으라 그럴 때 한 손만 씻어요? 양쪽 손을 다 씻어요? 양쪽 손 다 씻... 그렇죠. 그러면 그 손 씻으라는 표현할 때 핸드가 나오겠어? 핸즈가 나오겠어? 핸즈가 나오겠지. 양치질 할 때 이빨 하나만 닦아? 여러 개 닦아? 여러 개 닦아요. 그래서 양치질 하라고 난 표현할 때 투스가 나오겠어? 티스가 나오겠어? 티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키는 말 할 때 무슨 시로 시작한다고? 하다 시. 그래서 손 씻어라.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됐습니까? 어? 소리가 왜 안 나? Wash your hands. 그래서 wash의 뜻이 뭐라고요? 씻다. 씻다. 무슨 씨예요? 하다 씨. 선생님이 무슨 씨로 시작하면? 하다. 하다 씨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말이다? 시킬 때. 뭐뭐 하라고 시킬 때 쓰는 말을 했어요. 씻어라. Your의 뜻은 너의. Hands의 뜻은? 손들. 됐습니까? 이렇게 오른손만 이렇게 씻는 사람 없죠? 왼손만 네. 씻는 사람 양손 같이 씻죠? 그래서 손 씻으라고 시킬 때 뭐라 그런다?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해라. 무엇을요? Your hands를. 너의 손을. 이렇게 시켰으니까 뭐 대답이 있어야 되겠죠? Okay, mom. Okay, mom. 됐습니까? Okay, mom. 뒤에 뭐가 생겨지냐? I will wash my hands가 생겼어. 네. will이 아까 무슨 뜻이라 했죠?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할 것이다. 네. 그래서 누가, I는 나는, 내가 이런 뜻이죠. 내가 will wash, 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합쳐져서 will wash. wash가 씻다고 will이 할 것이다니까 이거 합쳐지면 뭐가 되겠어요? 나는 손을 씻을 것이다. 그렇죠. 나는 손을 씻을 것이다. 나는 씻을 것이다. 씻을 것이다. 무엇을? 나의 손들을.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엄마가 뭐라고 시켰어? 손 씻어요. 영어로. Wash your hands. 그랬더니 오케이, mom. I will wash my hands. 손을 씻을 겁니다. 됐습니까? 요즘 같을 때 손 씻기 잘해야죠. 네. 오케이. 그 다음 또 시킵니다. Dry your hair. 그렇죠. Dry 해라. Your hair를. Dry의 뜻이 뭐라고요? 마른 이라는 어떤 시로도 쓰이지만 말리다 라는 무슨 시도 있으니까 하다시. 그러면 여긴 마른이에요. 말리다예요. 여기서는 말리다. 그렇죠. 무슨 시로 시작해야지 시키는 말이 된다고? 하다시. 그렇죠. 말려라. 무엇을? Your. 너의 hair. 머리카락을. 머리 말려라 라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머리 말리라고 시킬 때 뭐라 그런다? Dry your hair. Dry 해라. Your hair를. Dry your hair. 오케이. 그랬더니 Yes. 나는 할 것이다. Yes, 나는 I did. I did. did는 벌써 했었다라는 얘기고요. 할 것이다. Will. 오케이. will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can이고요. will이 무슨 뜻이라고요? 할 것이다. 할 것이다. I will 뒤에 생략되면 I will dry my hair 가 생략됐어요. 됐습니까? 앞에서 뭐라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dry your hair. 그랬으니 yes, I will dry my hair. 됐습니까? 오케이. Okay, will의 뜻이 할 것이다고 dry가 말리다니까 will dry 합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의 will과 말리다 라는 dry가 합쳐지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말릴 것이다. 아, 되겠죠. 응. 됐습니까? 예, 말릴 거예요. my hair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또 뭐라고 시킵니다.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못 썼네요 시험지에.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그래서 brush의 뜻이 뭐죠? 씻다. 오케이. 솔질하다, 문지르다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솔 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선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솔질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뭐뭐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말? 하다시. 상대방에게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말? 시킬 때 뭐 하라고 시킬 때 브러쉬 your teeth. 맞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벌써 양치질 했으니까 뭐라 그래요? I did. I did. 그러니까 벌써 했다고 did를 썼죠. 그래서 뭐뭐 할 것이라가 뭐라고요? Will. Will입니다. 자, 그래서 재우 오늘 시험에서 뭐뭐 할 것이다가 제 기억이 안 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성취도는 95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